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가보겠습니다. 오른쪽 공장이 하나 있네요. 레미콘. 아, 와. 허허. 큰일 날 뻔했네. 여기서. 야, 여기는 안 들어왔네. 저거 엔진 누이 좀 더 들고 밀고, 여기서 밀고 들어왔으면은. 오, 이거 에어백 터져서. 다행히. 예, 다치긴 많이 다쳤어요. 많이 다쳤는데요. 생명의 지장이 없답니다. 이번 사고. 제가 속도 50에. 아, 블박차 한 60 정도 예상된답니다. 다시 한번 보시면. 오른쪽이 레미콘 공장인가봐요. 여기. 여기서 들어오는데요. 도착 깜빡이 켰나요? 안 켰나요? 제가 볼 땐 안 켠 것 같은데 자기 켰대요. 여기 보니까, 여기 정지선이 있네. 지워졌지만. 이쪽도 정지선이 있겠죠. 여기 중간선이 없는 것 같은데, 저 중간선 침범 사고가 아닌가요? 이렇게 질문하시네요. 깜빡이는 켰다, 안 켰다, 여기 저 햇빛이 강해서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저 차가 네 바퀴가 다 온전히 다 중간선 넘어왔나요? 그랬더니 그림 그려주셨는데요. 이렇게 그려주셨어요. 일부는 요 정지선 물고, 일부는 중간선 걸치고,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까? 아닙니까? 투표. 중앙선 침범 사고다. 아니다. 투표 시작. 중앙선 침범 사고다가 8%, 아니다가 92%. 요거는요, 요 차가 이렇게 왔어도 똑같은 결과죠. 예, 이렇게 온 거랑 이렇게 온 거랑 결과는 같아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. 조사관들은 네 바퀴가 다 넘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그렇게 처리하더라고요. 이거는 이렇게 들어서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다. 근데 네 바퀴 다 들어도 여기서 여기로 들어온 거는 요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? 하참게. 중앙선 침범 사고로 어디까지 볼지는 명확하게 정리된 건 없습니다. 근데 요거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에요, 이거는. 요거는 좌회전을 위험하게 한 거죠.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요. 그렇다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? 여기 제가 로드뷰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. 그 시멘트 공장인 것 같아요. 레미토 공장, 레미콘 공장.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. 사고 나는 순간은 소실됐답니다. 메모리가. 50으로 갔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? 50보다 빨라 보이는데? 이때 50으로 가면 내가 1초에 14m 가죠. 상대도 오죠. 여기서 2초 만에 사고 날까요? 하나, 둘, 예. 과실 비율은 어떻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레미콘 100% 잘못이다. 90대 10이다, 80대 20이다, 10대 30이다, 6대 4다. 투표. 시작. 레미콘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56%, 9대 1이 10%, 8대 2가 22%, 7대 3이 10%. 6대 4가 2%. 저런 경우 깜빡이를 아무리 켰다 하더라도 맞은편 차가 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. 난 등치가 크니까 네가 알아서 해. 이건 아니죠.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. 마음은 100대 빵입니다. 마음은 100대 빵인데 법원에서는 저기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그러면 차들이 왔다 갔다 여기서 들어가는 차도 있고 나오는 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는 차량들이 통행이, 혹시 모르니까 좀 속도 좀 줄이지 그러셨어요? 그러면서, 교차로 개념이죠. 교차, 여기가 노예진입이죠, 이거는. 레미콘 공장 노예진입이죠. 그러나 중앙선이 끊어지고, 정선이 있고, 그리고 이쪽으로 차가 드나들 수 있으면은
이것은 삼거리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아니냐? 그 속도를 줄였어야지. 만약에 상대가 중앙선이 쭉 연결되는데 갑자기 넘어선 거는 100대빵으로 봐야 돼요. 그래서 100대빵으로 보고 싶지만은 현실적으로는 100대빵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블박차에게도 한 20% 정도. 그리고 블박차 속도가 많이 높았다면 조금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마음은 100대빵입니다.